오늘 저 퀘스트 완료. 퀘스트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도대체 왜 대전 모드를 해야 되는 거지? 아, 보람씨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아니에요. 던전 한번 들어갔다 왔더니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도 몰랐어요. 아니 근데 보람씨,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대전 모드 가이드 하기로 해놓고서 이게 던전만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던전만 해도 이렇게 재밌고 보상도 완전 많은데 도대체 왜 대전 모드를 해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대전 모드 하시면서 다른 유저들이랑 이렇게 1대1 겨루면서 친분도 좀 쌓으시고 자기 에피소드 실력 얼마나 됐는지 파악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뭐 그거는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거 엄청 재밌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조금 끌리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대전 모드는 대전 모드를 클릭해서 입장을 할 수 있고요. 캐릭터 레벨이 3 이상이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벨별로 입장할 수 있는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고레벨 양민 학살이라던가 하는 걱정은 조금 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전 모드를 하면 VP를 습득할 수 있는데요. 이 VP가 있어야만 특수 능력이 붙은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어머, 보람씨 모른다고 하시더니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이 끝나면 성적에 따라서 경험치와 1위도 보상으로 제공이 된답니다. 간단한 설명만 들었는데도 대전 모드에 대한 욕구가 엄청 생겨나는데요. 그쵸. 아, 이게 거기다 또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이렇게 막 무작정 들이대시기만 하는 것보다 요령을 조금 알고 하신 편이 훨씬 더 재밌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위에 보니까 팀 매치, 팀 데스 매치, 서바이벌 세 개가 써 있는데. 어, 맞아요. 엘소드 대전 모드에는 각각 세 개의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둘이서 각각의 모드에 대한 설명 기본부터 가볼까요? 네, 좋아요. 먼저 팀매치입니다. 이 팀매치는 적을 먼저 전멸시키는 팀이 승리하는 아주 간단한 대전 모드인데요. 보통 1대1 대전을 할 때도 이 모드를 사용한답니다. 어때요, 브람씨? 이따가 팀매치로 1대1 한판 할까요? 저녁 내기 어때요? 콜! 설명 계속할게요. 이 팀매치에서는 한 번 죽으면 부활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숨이 최우선이겠죠? 도리와 조각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필수고요. 아셨죠, 보람씨? 혼자만 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전 원래 이한 목숨 다 바쳐 헬프한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각성 게이지나 MP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따라서 큰 기술을 위해서는 각성 반지나 마나의 목걸이가 굉장히 유효하겠죠? 다음은 팀 데스매치입니다. 편을 갈라 정해진 킬수를 먼저 채우는 쪽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죽으면 10초마다 부활하게 되고 MP가 유지되기 때문에 큰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답니다. 단 팀이 지고 있을 때만 그렇고 팀이 승리하고 있으면 부활 시에 MP와 각성 구슬이 사라지게 됩니다. 승리하고 있을 때에는 죽기 전 필살기와 각성 구슬을 모두 써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서바이벌입니다. 우우우. 오직 한 명의 승자를 가리는 개인전인데요. 대난투극이 벌어지고요. 한 명이 정해진 킬수를 만족을 시키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가장 마지막에 타격을 가한 사람한테 킬 판정이 넘어간대요. 보람씨가 자주 하는 스틸! 이거 자주 발생하는데 보람씨! 보시면 혼나요? 왜 안 좋은 건 다 좋아요. 농담이고요. 그만큼 마지막 타격이 중요하니까 다른 유저들 게이지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스릴 넘치는 대난투를 즐기고 싶은 유저분들께는 저 레드가 강력 추천합니다. 왠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요. 그래도 자만하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엄청 피곤하네. 하루 종일 가이드 진행해서 그런가? 보람씨, 우리 엘소도 같이 한판 하면서 좀 쉬어볼까요? 아까 말한 거 1대1도 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어디 한번 붙어볼까요? 파이트!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 이 아니고요. 게임 속에서 만나요. 안녕. 2L